성지 전문 방송 바이블랜드 TV입니다. 이번 주제는 알바니아의 로마 시대의 도로입니다. 알바니아가 중요한 이유는 일루리곤 지역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 중요한 로마 시대의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로는 바로 에그네아 티아 도로라고 합니다. 저는 이 도로가 익숙하고 친밀합니다. 사도 바울이 도착한 지금은 까발라라고 부르는 네아폴리에서 빌립보로 가는 언덕에 이 도로의 일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빌립보 유적지에도 에그네아 티아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도로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지금의 터키의 이스탄불에서부터 그리스를 지나 마게도니아를 지나 알바니아까지 가기 때문에 성경의 중요한 도시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알바니아에서 고대 로마 시대의 도로를 찾아다녔습니다. 알아보니까 로마 시대의 에그나티아 도로의 흔적이 잘 남아있는 두 곳을 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엘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것은 로마 시대에 마시오 스캄파라고 부르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갔더니 이 도시의 한 도로 이름이 에그네아 티아 도로 이름을 그대로 쓰고 있었고 그 길이 바로 로마 시대 도로 자리였습니다. 아, 여기는 에그네아 티아 도로입니다. 로마 시대에 이 지역을 지나갔던 고속도로인 에그라티아 도로가 지금도 일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코리아, 코리아, you know Korea? Korea, Korea, Korea. 엘바산, 엘바산. 엘바산, 엘바산. 이곳에 있는 고대 성체도 방문해 보았는데 그 성체 안에 아주 좋은 식당이 있고 그 바닥 지역에 유물이 있는 것을 보고 그 놀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던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엘바산입니다. 엘바산에서는 로마 시대의 도로의 흔적이라 그러지만 너무 도시화되어 있었습니다. 생생한 로마 시대의 도로나 그 시설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향한 곳이 페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은 조용한 시골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중앙에는 옛 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근에 로마 시대 도로의 원형에 가까운 유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힘들게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성지를 다니면서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로마 시대 원형에 가까운 도로가 파괴되지 않고 남아 있었습니다. 너무 흥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나갔을 것이라고도 생각했고 또 사도 바울이 너는 내게 속히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디모데가 에베소를 떠나 로마로 갔었을 길 그 길이 이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알바니아였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로마 시대의 원형에 가까운 길과 돌로 된 다리를 보았습니다. 여기는 알바니아의 페킨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 두로스라고 하는 곳까지 그 비아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대부분의 고대 도로들이 없어져 있는데 이 지역에는 원형이 살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철길이 있고 요즘의 도로가 있지만 지금 이곳이 그 마을 사람들이 농로로도 쓰는 곳이지만 바로 고대 에그나티아 도로가 지나가고 있기에 일부분은 그때 돌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것이 바로 로마 시대로 추정하는 그 다리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예전 유적들이 거의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조금 전에
에그나티아 도로를 그 원형의 그 모습을 일부리에도 갖고 있는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